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독일인이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짧은 영상을 준비해 줬습니다. 전 강차 깃발에서 운이 좀 있었어요. 여러분 혹시 충신이란 스나 기억하세요? 많은 수호자들이 이 스나를 스냅샷과 파란 무장으로 사용했었어요. 그 느낌을 어느 정도 다시 경험하고 싶으시면 막힌 궁극성 이런 세팅으로 찾으세요. 새로운 충혈, 부가탄창이나 철갑탄, 스냅샷 원소 충전지, 그리고 조작선 걸작을 찾으세요. 부가탄창으로 탄약 한 개가 추가되고 절갑탄으로 가끔 멀티킬이 가능해져요. 전기 클래스로의 스나하를 사용하면 조작성이 100이 되어요. 발은 무장이 있는 것처럼 느껴요. 다만 높은 줌 익숙할 필요가 있어요. 저도 아직은 이 줌에 익숙하지 못했지만요. 저는 원래 PVP에서 많이 성급해요. 스나이퍼로도 샷건 에이프처럼 앞으로 공격해요. 하지만 이 스나의 줌이 진짜 높아요. 59입니다. 그래서 저는 원래 하는 플레이스타일로 성공을 많이 못했더라고요. 진짜 맵 뒤에 서있고 천천히 게임해야 이 스나이퍼로 정밀샷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. 하지만 저에게는 플레이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. 성급하게 게임하는 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했어요. 여러분에게도 원소 충전지가 이 스나우로 드랍되면 스나우를 바로 갈아버리지 마세요. 한번 어떻게 느끼는지 확인해보세요. 전 계속 이 무기로 연습을 좀 할 거예요. 그런데도 다른 세팅도 여전히 차는 중이에요. 스냅샷과 초탄 사격 조합과 스냅샷과 강철의 범위 조합은 어떻게 느끼는지 너무 궁금해서요. 다음에 봐요.